안녕하세요. 김부장TV의 김부장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부천 상동역 5번 출구에 나와 있습니다. 부천에는 5대 상권지가 있는데요. 부천역 상권, 송내역 상권, 신중동역 상권, 신동현대백화점 상권, 제가 서 있는 상동역 상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상동역 상권지에 오랜만에 대로변 신축상가가 있어 나와봤는데요. 빗사이드 어반시티 주상복합 건물 대로변 신축상가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상권지는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5번 출구 앞인데 상동역 사거리입니다. 상동역 상권지도 이제 세 군데로 나눠지는데요. 고려호텔 상권지, 메리트 상권지, 그리고 바로 이 비잔티움 높은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이 비잔티움 뒤쪽으로 비잔티움 상권지 또한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로변 상가의 경우 학원가가 밀집해 있고요. 학용 또한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학궁도 나름 이제 유명하고요. 교육열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대로변 상가 쪽으로 학원가가 밀집해 있고, 병의원 또한 주변 이제 아파트 배우 세대가 탄탄히 받쳐주기 때문에 병의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동역 사거리 기점으로 홈플러스가 위치하고 있고, 소풍 시외버스 터미널, 뉴카 아울렛 또한 위치하고 있고, 한 블럭 더 가면 이제 현대백화점, 중동신도시 현대백화점 또한 위치해 있습니다. 입지는 정말 최고로 보시면 되십니다. 힐사이드 어반시티가 상동역에서 도보 3분 이내 거리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로변 상가의 경우는 뭐 1층에 보시다시피 이제 약국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판매 시설 위주로 입점해 있고요.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천천히 걷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방향으로 쭉 가면 바로 인접해서 중동신도시가 나오는 겁니다.
개업한 서울 여성병원 모습도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로변 상가 라인은 거의 공실이 거의 없습니다. 역에서 천천히 매우 천천히 걸어왔는데 지금 벌써 현장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에는 이제 두마리스도 입점해 있어요. 상당히 크게 입점해 있고 보시다시피 대로변 상가에는 공실이 거의 없습니다. 펜스 쳐져 있는 현장이 힐사이드 어반시티 사업 현장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 촬영하면서 매우 천천히 걸어왔거든요. 상동역 5번 출구에서 그냥 직진해서 오시면 되시는데 5부 3분 이내 안쪽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아파트입니다. 오피스텔인데 이제 전용 면적 84 타입. 아파트 평형대로는 이제 35평대의 아파트로 보시면 되시고 총 104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지하 5층, 지상 29층으로 지어지고요. 1층부터 3층까지가 바로 대로변 근린 상가로 보시면 되십니다. 얼마 전 오픈을 했습니다. 부천에서 유명한 상동역 상권지이고 대로변 상가이기 때문에 또한 대로변 상가 치고 분양가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1층 분양가의 경우 평당 3,200에서 3,500으로 보시면 한 칸당 이제 7, 8억 선이거든요. 상동이라든지 중동 이제 상권지에서 1층 상가 7, 8억대에 살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보시면 되시는데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 대로변 상가이면서 분양가가 상당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1층 상가도 대로변으로서 상당히 가치가 있는데요. 분양가 또한 저렴합니다. 1층 분양가의 절반 정도로 어디든 보시면 되시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평당 1,400만원대로 보시면 되시고 전용 면적 14평, 뭐 15평, 25평까지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학원이라든지 병의원, 유명 레스토랑이 들어오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제 고객 중에 이제 병의원짜리 한 60, 70평 보시는 분 계셨는데 지금 바로 이 힐사이드 어반시티 2층 전면부 지금 보시는 라인으로 전부가 다 합쳐서 한 75평 정도가 됩니다. 외형으로는 약 18억 선으로 보시면 되시는데 이 경우는 이제 신축 새 건물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1층 상가는 당연히 좋습니다. 대로변 1층 상가이기 때문에 뭐 자동차 전시장이라든지 그 밖에 유명 전시장 또한 이제 유명 판매시설이 들어오면 좋고요. 테이크아웃도 들어와도 상당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세대수가 받쳐주는 이제 주상복합 건물이기 때문에 상주 인원이 있습니다. 또 주변이 다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세대수가 받쳐주는 주부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공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자동차 전시장이 예전부터 입점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이제 자동차 구입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펜스 쳐져 있는 곳이 사업 현장인데요. 완공 시점에서 보면 29층 건물이 높게 이제 솟아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힐사이드 어반시티 대로변 상가 정리해 드리자면 일단 분양가가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대로변 상가로서 1층의 경우 평당 3200에서 3500으로 보시면 되시고 외형으로는 7, 8억대로 보시면 되십니다. 2층의 경우에는 평당 1400만원 선으로 보시면 되시고 제가 추천해 드리는 업종은 2층의 경우 병의원 개원 원하시는 원장님들 저희 거 지금 보시는 라인으로 전부 분양 받으시면 한 18억 정도 됩니다. 상동에서 이제 2층 병의원 한 75평대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1층의 경우에는 유명 전시장이라든지 판매시설, 테이크아웃 등이 들어오면 상당히 좋고요. 1층이든 2층이든 분양 받아 놓으시면 보시다시피 이제 공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시고요. 업종 또한 상당히 좋은 업종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요즘 은행 대출 금리가 높아지고 이제 수익률 자체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디든 중심 상권지 상가의 경우 수익률은 높지 않은데요. 바로 이 상가 투자의 경우에는 미래 가치 큰 덩어리를 보셔야 됩니다. 상가 투자의 경우 이제 작은 수익률에 연연하는 것보다 나중에 이제 매도했을 때 시세 차이 큰 덩어리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지금 상동역 대로변 상가로서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나중에 미래가치가 상당히 나름 보장된 물건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상동역 힐사이드 어반시티 현장 스케치 해보았습니다. 물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담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3년도에는 원하시는 일들 모두 다 이루시고 무엇보다 가족의 행복과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